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방역 최고 단계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재가 훨씬 느슨한 편인데요.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려면 더 강화된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새 확진자는 하루 사이 137명으로 지난 월요일 두 자릿수 확진을 기록한 뒤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감염골입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만 확진자 14명이 발생하는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만 확진자가 24명 나왔습니다. 모 학원과 목욕탕에서도 각각 6명과 2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영화관과 교회에서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다 하고 있어서 별로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인 4단계 조치는 개편 전 최고 단계인 지난해 말 3단계 조치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당시에는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PC방과 영화관 등의 운영이 금지됐지만 지금은 출입 인원과 운영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의 확진자는 줄어들고 비교적 이용의 제한이 없는 목욕장, 학원 등에서의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서 경남에서는 새 확진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 창원 35명, 의령 11명, 김해 10명으로 이 세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집중됐습니다. 의령의 경우 11명이 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감염됐는데 기숙사 생활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